예, 순식간 라이트 24장 4번 시작하겠습니다. Microwaves cause water, fat sugar molecules to vibrate 2.5 million times per second, producing heat.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이제 뭘 하냐면 물과 지방과 이제 그 설탕 분자를 뭐 하게 합니까? 진동하게 합니다. 1초에 2.5 million은 뭐 밀리언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만이죠. 그러니까 25만 번을 1초에 초당 25만 번 진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열을 만드는 거죠. 열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After the oven is off and food is removed from the oven. 자, 오븐이 꺼지고 음식이 오븐으로부터 이제 빼졌을 때요. 그 molecules 는 분자는요. continue to generate heat as they come to stand still.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열을 계속해서 만들어 냅니다. 뭐 하면서요? 뭐 하면서 그들이 정지 상태로 가면서 계속해서 열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는 데이는 앞에 있는 molecules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고, standstill은 정지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as는 여기서 문맥상 뭐뭐 하면서라고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도 보면요. 자, cause 목적어 to부 정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cause 목적어 to부 정사가 사용되면 명사가 to부 정사 하도록 일으키다. 일으키다, 뭐 야기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것이 물과 그다음에 지방과 설탕 분자가 뭐 하도록 일으키는 겁니까? 진동하도록 일으킨다는 겁니다. 진동하도록 일으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ing가 나왔으므로 your producing은 분사구문이 되겠죠. 분사구문에서 연속 동작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하다. 자, 계속해서 이 초당 2.5만, 이, 이, 어, 25만 번 진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을 만들어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This additional cooking after microwaving stops is called carryover cooking time, resting time, or standing time. 자, 이 추가적인 요리입니다. 자, 뭐 이후에요? 이제 뭐 렌지를 돌리고 나서, 렌지가 멈추고 나서 추가적인 요리를 하는 것을, 요리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불리냐면, 여열 조리 시간, 남은 열로 조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여열 조리 시간, 또는 휴지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It occurs for a longer time in a dense food such as a whole turkey or beef roast than in less dense food like bread, small vegetables, and fruits. 자, 이것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냐? 어느 동안? 얼마 동안? 더긴 시간 동안 일어나죠. 어디에서 더긴 시간 일어납니까? 더 밀도가 높은 음식에서 더 길게 일어나요. 자, 뭐와 같이 더 밀도가 높은 거예요? 예, 터키 한 마리, 칠면조나 아니면 로스트 비프와 같이 밀도가 빽빽한 그런 음식에서 더긴 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뭐보다요? 덜 빽빽한, 밀도가 덜한 음식. 자, 뭐와 같이요? 빵이나 작은 야채나 이런 과일과 같이 밀도가 덜한 음식에서보다 밀도가 더한 음식에서 이 여열 조리 시간이라는 것이 더 길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슬라이드에서는요. 자, 주어가 뭐뭐라고 불린다. 자, be cold 다음에 그냥 단순히 명사 올수 있죠. 그죠? 왜요? cold은 원래 능동문에서 뭐로 쓰입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A라는 명사는 콜의 목적어고 B라는 것은 A의 목적격 보어예요. A를 B로 부르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보면 A be called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e called 다음에 carry over cooking time, resting time, or standing time이라는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여열 조리 시간 또는 휴지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자, 셋 중에 하나, 다 똑같은 개념이라서 셋 중에 하나 그냥 is로 단수로 받은 것이고요. 자, longer time이라는 비교급이었으니까 뭐가 사용됐습니까? than이라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than은 접속사 또는 전치사 둘다 사용 가능해요. 원래 원칙은 접속사였습니다. 어쨌든요, 어쨌든 뭘 비교하는 겁니까? 예, in이라는 전치사구, in dense food such as whole turkey and beef roast와 in less dense food like bread, small vegetables and fruits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됐죠? During this time, the temperature of a food item can increase several degrees.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은 뭐예요? 이 시간을 한마디로 말해봐, 뭐 하나의 표현으로 말해봐. 여열조리 시간, 휴지 시간 또는 대기 시간 셋 중에 하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푸드 아이템에서 음식 물품, 그죠? 음식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몇도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directions may advise letting a food rest for a few minutes after turning off the oven or removing food from the oven. 자, 그런 이유 때문에요. 이 지시 또는 이그 여러분 디렉션이 뭐예요? 요리할 때 그런 지시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뭐라고 조언할지도 모르냐면 이제 음식을 두라고요. 쉬게 두라고 음식을 가만히 두라고 예, 두라고 조언할지도 몰라요. 몇분 동안요. 뭐한 이후에 오븐을 끈 이후에 또는 음식을 오븐에서 꺼낸 이후에 음식을 오븐에서 꺼낸 이후에 음식을 몇분 동안 좀 레스트하게 하라고, 레스트하게 좀 냅두라고 조언할지도 모릅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딱히 볼건 없는데요. For that reason. 여기서 for는 뭐뭐 때문에, 그죠? 그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로 해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directions라는 것은 여러분, 뭐, 지시사항을 direction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설명서 같은 거 있으면, 그, 거기 나온 거 뭐뭐뭐뭐 하시오. 뭐뭐뭐 하시오라는 게다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레시피 같은 거 보면 디렉션 나오잖아요. 몇분 동안 뭐 고기를 뭐 오븐에 익힌 후에 몇분 동안 뭐 이게 레스팅하게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레시피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디렉션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letting a food rest. lett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으로 food가 사용된 거고요. rest가 letting이라는 동사의 목적의 보호입니다. 이두 놈의 관계가 능동이잖아요. 사역동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 자, letting부터 뒤에 나온 것은 이제 advise라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이 전체가 advise라는 동사의 목적어인데, 이 letting이라는 동명사 안을 보니까, lett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food가 되고, rest가 목적격 보호가 된다. 그래서 목적어 제가 두번 써도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Rest for a few minutes after turning off. 뭐 그냥 advise 목적어가 끝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after 때문에 길어진 거죠. 오븐을 끈 이후에 또는 오븐을 음식을 오븐에서 꺼낸 이후에요. 됐습니다.